크리퍼들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 아, 기믹이구나, 이거. 케이크를 먹으면은 보이는 크리퍼. 케이크를 먹을 수만 있다면은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로 사용될 수 있겠다. 한 마리랑 세 마리? 여기에 한 마리가 있고 여기에 세 마리가 있다는 뜻이야? 야, 이건 너무 막 갖다 붙인 거 아니야, 이거? 벌써부터 눈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너가 이 사진에서 크리퍼를 찾지 못하게 만들 거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게 크리퍼라는데? 이거? 이게 어떻게 크리퍼야, 이게? 답을 알려줘도 모르겠는데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그냥. 야, 적당히 좀 보이게는 해놓고, 찾으려고 말던가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와, 이거는 근데 괜찮은 것 같아. 텍스처가 비어있는 몹들이 몇몇 있거든? 그거 뭐 스켈레톤 이런 것들 있잖아. 그 안에 살짝 채워넣는 느낌으로. 잘 이용하면은 이거 찾기 힘들겠다. 한 마리가 있습니다. 와, 너무했다, 너무했어. 야, 그냥 야생맵 거다랗게 사진 한 장 찍어놓고 크리퍼 머리 몇 개 틱틱틱 설치하고 크리퍼 한 마리 탁 손에 넣은 다음에 여기에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찾아 이거를. 얘가 정답이래요. 얘가 좀 너무했나? 네.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답변을 해주셨는데? 네. 와, 이거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벚꽃나뭇잎이구나 이거. 와, 이거 텍스처가 되게 알록달록해가지고 찾기 힘들겠는데. 야, 여기 이런 데다가 숨겨놓고 여기 안에 크리퍼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절대 몰라 이거. 있는 거 아니야? 정답을 공개를 안 해놓으셨네. 총 6마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구분이 안 된다 야. 아, 연꽃잎에 이거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 야. 와, 맞네. 여기 나무에 하나가 있었다고?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 나뭇잎 같은데 요런 데다가 그냥 하나 때려 박아놓고 여기에 있습니다 하면은 이거 안 보인다고. 이게 보여 지금 여기? 여러가지 기믹을 통해 숨길 6마리. 아, 야, 기대되는데요 이거. 그림 속 크리퍼. 배너가 펄럭일 때 잠깐 보이는 크리퍼. 표지판 뒤에. 옆을 볼 수가 없어서 점프를 해야만 보인다? 이게 표지판 뒤에 공간이 있어요. 표지판이 벽에 딱 붙는 게 아니라 표지판이 살짝 떨어져가지고 공간이 있거든 이렇게. 요 뒤에 이렇게 숨겨놓을 수도 있지. 종을 쳤을 때만 잠깐 볼 수 있다. 폭죽을 사용해 데미지를 받는 크리퍼를 발견할 수 있다. 이거는 좀 기가 막혔다 야. 아예 안 보이는데? 이제 그 폭죽이 탕 터지면 데미지를 받으니까 그때 이 크리퍼가 팍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밖으로 튀어나온 걸 이용해서 찾는다. 와, 근데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진짜 악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지금 이 폭죽이라는 힌트가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런 힌트가 없었다? 온방에 폭죽을 다 뿌리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모닥불 속 크리퍼. 유리를 통해서 모닥불을 보면 관통되어 볼 수 있... 아! 이거 옛날에 내가 영상으로 한번 올린 적 있죠. 모닥불 트릭! 요렇게 돼 있는데 초록색 벽인데 이거를 모닥불 연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그런 기믹을 사용한 거고요. 뒤에 근데 크리퍼까지 보여버리네. 크리퍼를 심었어. 이거 괭이로 밭을 갈면 이 높이가 살짝 낮아지니까 숨겨져 있던 크리퍼가 드러나는구나 위로. 아, 나 뭔가 했다. 그냥 크리퍼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기믹이었네. 여기에 어딘가에 한 마리 있을 것 같거든요. 초록 식물에다가 크리퍼 한 마리 숨겨놓은 거 진짜 악질이야. 이게 무슨 크리퍼야 여기가. 여기에 무슨 크리퍼가 있어. 정말 정성을 들였다. 이 사람들은 밸런스라는 걸 모르나봐. 야, 모닥불 이거는 뭐 여기 있는 거냐 맞는 거냐. 이 동그라미 쳐놨는데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야. 이런 거 말고 도대체 뭘 해놓은 거야 도대체. 초록색만 다 모아놨네. 여기에 6마리가 있대요. 힘 받네. 크리퍼 잘 숨기기가 맞아? 크리퍼 억지로 숨기기 아니야? 아니, 동그라미 쳐넣은 걸 봐도 모르겠다니까?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딨어? 아, 였던 곳이네. 아, 한 마리가 있다고? 이거 오른쪽 아래에 뭔가 수상한 삼각형이 있거든요? 수상한 삼각형인데 이걸 보고 크리퍼라고 하진 않겠지? 오,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텍스트 디스플레이. 이거 설마 어떻게 찍은 거야 그걸로? 그렇습니다. 대신 힘든 일은 우리 만능 도구 파이썬이 대신 해줬어요. 코딩의 힘을 빌려서 만들었다 그런 뜻이야? 뭐 여튼 신기하네. 쿠킹덤이라고? 이거! 아! 그래서 여기 왔네. 도망쳤네. 아 진짜 들어가기도 싫게 생겼다 이거. 와 이건 진짜 더 들어가기 싫게 생겼다. 와 이게 뭐야 이게. 크리퍼 제목도 이상해. 크리퍼. 내가 처음에 말을 잘못했어. 좋은 기믹이 있는 걸로 올려달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코딱지로 올리든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버려서 내가 그래서 그런가 봐. 어? 이건 재밌다. 이게 그게 있어요. 침대는 달려가면서 누우면은 옆으로 삐져나가거든. 튀어나가거든요. 봐라. 이거 봐. 이렇게. 대충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 노란색 양털 여기다 설치했을 때 그냥 누웠을 때거든요. 옆에 뭐 보이지가 않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달려가면서 누우면은 옆으로 밀려나면서 이게 보인다는 거지. 이렇게.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거? 재밌는 기믹이다. 그치? 아 여기 안에 있었네. 아 이게 슬라임 안에 있었네. 기가 막혔다 이거. 아 이거 중간에 오랫동안 바라본 다음에 딴 곳 보면은 그 크리퍼가 보이는 그거야 그거? 이거 본인 아이콘에 있는 크리퍼를 크리퍼라고 우기는 거 아니야? 좋은 시도였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